자, 파노라마 선루프를 개방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쪽에 선을 개방을 합니다. 전혀 햇살이 들어오질 않아요. 이렇게 개방감이 좋습니다. 지금 거의 1시간 동안 파노라마 선루프를 햇살에 개방해서 왔습니다. 차단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파노라마 선루프에 선텐을 한 것을 처음으로 개방을 하는 날입니다. 열 차단, 햇빛 차단 선텐을 한 것입니다. 필름 10%? 이제 이 햇빛 차단 선텐을 지금 한 상태예요. 예, 아까 안 한 상태하고 육안으로는 잘 모르겠네. 확실히 틀리네. 선텐을 하는 것이 당연한 듯함. 왔다. 와서 진행자 왔답니다. 왔다는 더 올려 투싼 1.6 터보 가솔린 4WD에 파노라마 선루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파노라마 선루프를 옵션대로 선택하고 이렇게 차량에 장착했을 때는 파노라마 선루프에 그라스가 선텐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여름에 뜨거운 햇살로 인해서 차 내부가 정말 불덩어리 같습니다. 이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오늘은 파노라마 선루프에 선텐을 하는 것이 선텐을 한 것을 처음으로 오늘은 파노라마 선루프에 개방을 하는 선텐을 날입니다. 했을 때 선텐을 하지 않았을 때와 어느 정도의 열의 차이가 있는지를 잠시 제 직접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햇빛 차단은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리고 1시간 전부 지속적으로 파노라마 선루프에 안쪽 안감을 선텐을 한 사이 오픈하고 이렇게 선텐이 떠 있습니다. 햇살을 받으면서 차량을 운전했을 때 어느 정도 실내가 덥고 뜨거워지는지를 체크를 해보는 시간을 이것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열 차단, 햇빛 차단 선텐을 한 것입니다. 차량을 출고받았을 때는 파노라마 선루프에 선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개인적으로 파노라마 선루프에 선텐을 하게 됩니다. 필름의 농도가 낮을수록 가격이 비싸고 열차단 효과가 좋습니다. 저는 중간을 선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밑에 거. 필름 10%? 이제는 이 햇빛 차단 선텐을 지금 한 상태예요. 예, 아까 안 한 상태하고 육안으로는 잘 모르겠네요. 예, 여름에 혹시 이제 선텐을 하였는데 육안으로는 분간이 힘듭니다. 실외에서 어떤지 체크하겠습니다. 선텐했는데 확실히 햇빛이 안 들어와요. 확실히 다르네. 확실히 달라요. 정차 중에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봅니다. 확실히 틀리네. 선텐을 하는 것이 당연한 듯. 선텐을 하기 전과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햇빛 차단이 많이. 확실히 햇빛이 바로 내리쬐는데도 불구하고 뜨겁지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반 선텐 여기를 이렇게 보세요. 지금 파노라마 선루프를 개방을 했는데요. 이것을 한 30분 이상 이 오픈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가 나중에 실내에 어느 정도 기온이 올라가는지 테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호정지 상태에서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있습니다. 파노라마 선루프의 안쪽 천을 개방을 하고 계속해서 햇살이 들을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계속해서
파노라마 선루프를 개방을 해서 오고 있습니다. 하늘에 강력하게 햇살이 내리치지만은 그렇게 뜨겁지는 않습니다. 자, 파노라마 선루프를 개방해서 계속해서 주행을 해봤습니다. 햇살이 강렬하게 내리치는 봄 하늘에 햇살에 따가움을 갖다가 느낄 수는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기존에 이 선텐을 하지 않았을 때와는 약간 차이가 있는 듯합니다. 파노라마 선루프도 선텐을 하여 열과 햇살을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트렁크를 열고 파노라마 선루프를 오픈해서 뒤쪽에서 지금 앞쪽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오픈한 상태죠. 저 사이로 보이죠? 이제 트렁크를 닫고 어떤 현상이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노라마 선루프를 지금 개방을 한 상태입니다. 뒤에 트렁크를 오픈을 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변에 건물이 대신에 파노라마 선루프를 지금 했는데 이번에 선텐을 하고 나서 많이 차이가 있는 듯 합니다. 지금 다시 닫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노라마 선루프를 닫고 선텐을 지금 한 상태고요. 그리고 햇살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거의 들어오질 않아요. 기존에 하고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에 있는 선루프의 카바까지 다 닫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닫아버립니다. 닫았을 때 여기에 열기가 옛날보다는 많이 차단된 듯 합니다. 오늘은 더올류 투싼 1.6 터보 가솔린 4WD의 파노라마 선루프 선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투싼의 파노라마 선루프는 출고될 때에 선텐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파노라마 선루프의 햇빛과 열을 차단하는 선텐을 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